신뢰의 자부심. 토레스 델파인의 국립공원 깊숙이 들어간다. 마지막 희망. 칠레 사람들은 토레스 델파인을 이렇게 설명한다. 인류가 개발의 이름으로 망가뜨리지 못한 자연이 마지막 희망처럼 남은 곳이다.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물보라. 오직 걸어서만 갈 수 있는 엄청난 바람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겹게 하는 곳.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폭포수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? 떨어지는 유속은 상상 초월. 물이 한마디로 투명하기 그지없다. 산 위의 빙하가 직접 흘러내려온 물이기에 색깔이 아주 특별한 폭포다.